나 윤희서 27 인플루언서 윤블리. 집에서 제일 맛있다는 게 뭐예요? 다 주세요. 나 서야 너 너무 멋있다. 인스타 팔로우 어젯밤 기준 102,360명. 오늘은 조금 더 늘었을 수도. 나의 인스타 철칙. 진짜 내가 쓰는 제품들로만 올리고 리뷰한다. 난 이 컬러가 제일 예쁘더라. 인스타 스타로서 몸매 관리는 필수. 내 인스타 컨셉은 나는 이렇게 많이 먹지만 살은 찌지 않아와 나는 이렇게 아무것도 안 해도 그냥 예뻐를 예쁘게 포장해서 보여주는 20대 영앤 프리티 여자의 라이프 스타일이라고나 할까. 하지만 윤블리가 아닌 27 미니서는 제가 정말 카드값을 내고 싶은데 아시잖아요. 지금 코로나가 심해져서 아직 월급을 못 받아가지고 제가 다음 달에는 꼭 내도록 하겠습니다. 여생 거기 있는 거 다 알아. 아니 월세를 두 달치나 밀리면 어떡하자는 거야. 제가 이따가 다시 전화 드릴게요. 연락은 받아야 할 거 아니야. 그냥 백수다 백수. 그나마 다행인 건 이런 나라도 사랑해주는 멋진 남자친구가 있다는 거? 할 말 있어서 불렀어. 뭔데? 오빠 이거 가방 너무 예쁘지? 이거 어제 협찬 받았다. 우리 헤어지자. 오빠는 무슨 그런 얘기 가방 자랑한다니? 나 지금 장난하는 거 아니야. 갑자기 이유가 뭔데? 이사야 너도 이제 27이잖아 27이 왜? 이사야 너는 그냥 이쁘기만 하잖아. 뭐? 그냥 이쁘기만 한 네 모습이 솔직히 좀 질려. 이제 우리 둘 다 나이도 있는데 결혼도 미래도 좀 생각하고 서로 진지해야 되는데 넌 진짜 너밖에 모르잖아. 솔직히 너 주위에서 다 김신이라고 욕해. 아니 말이 좋아 인플루언서지 까놓고 너 그냥 백수잖아. 네가 사이버 세상에서는 윤블리지. 현실에선 그냥 윤희서잖아. 나는 그런 윤희서 감당할 자신이 없어. 미안하다. 거기서 이 개새끼! 김치냐? 데이트 비용 꼬박꼬박 5대5로 데이트 통장까지 해놓고 김치냐? 내가 너한테 명품 백을 받은 적 있어. 뭐가 있어? 이게 보자마자 하니까 진짜. 그리고 애초에 누가 너랑 결혼 생각? 이래 생각을 한대? 웃기고 있어 진짜. 진짜 쪽팔리게 이씨. 이로써 하루아침에 솔로 백수가 되어버렸다. 어? 사이버 세상에서 안 들리지? 그렇구나. 쫓아다닐 때만 너 거기서 뭐하냐? 권혁, 키 185에
72kg. 나의 5년지기 남사친으로 현재 라이브 커머스 스타트업에 근무 중. 여가! 나 안 추운데? 그냥 입고 있어라. 너 남자친구는 어디다 둔 거냐? 몰라. 말 꺼내지 마. 싸웠냐? 싸운 게 아니라 시원하게 헤어졌는데. 왜 헤어졌는데? 혀가, 나 직업이 뭐지? 야, 네가 직업이 어딨어. 그냥 백수지. 나 인플루언서잖아. 아, 나 운전. 야, 야, 냉정히 말해서 네가 그걸로 돈을 벌고 있진 않잖아. 너 요번 달 카드값은 냈냐? 왜 아픈 곳을 그렇게 찌르고 그래? 인플루언서가 그렇다. 100만, 200만 팔로워가 넘쳐나면 모르겠지만 나는 그냥 제품 협찬받고 장소 제공받는 딱 그 정도? 잘 사는 건 아니지만 남들만큼은 살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저게 100폭을 하네. 예쁘기만 해서 싫대. 야, 그게 욕이냐 칭찬이냐? 몰라 나도. 근데 생각해보니까 칭찬인 것 같기도 하고. 야, 저기 봐봐. 한유라네. 야, 요번에 광고 찍었나 보다. 잘 나가네. 한유라. 고등학교 시절 나의 숙명의 라이벌이자 현직 뜨기만 하면 완판이라는 홈쇼핑 쇼호스트. 홈쇼핑계의 한예슬이라나 보라. 예쁘지 않구만. 뭐래? 겁나 예쁘구만. 아, 이래서 여자의 질투가 무섭다는 거야. 뭐, 내가 예뻐, 제가 예뻐? 그런 질문은 우리 사이에서 너무 무의미해 일세야. 못 쳐준다. 아, 네가 더 이쁘지. 어떻게 비교하냐? 그걸. 아니야, 입고 갔다 다음에 줘. 응? 왜? 야, 입고 가라면 말 좀 들어라 좀. 알았어, 간다. 난 집에 가서 알바나 찾아봐야겠다. 요즘 알바 구하는 게 하늘에서 별 따기라던데. 넌 좋겠다, 취직 잘해서 월급도 빵빵하고. 간다. 야, 윤서. 또 뭔데? 나 오늘 기분 이미 충분히 더러운 거 알지? 스타트업이라 일이 뒤죽박죽이긴 한데 그래도 우리 회사 라이브 커머스잖아. 제품 테스트하고 라이브 방송 계획하고 너랑 일도 잘 맞을 거야. 효가, 나 낙하산 시켜주는 거야? 대표님이 친한 형이잖아. 얘기하면 출근할 수 있을 거야. 아, 고맙다 진짜. 아, 고마워, 나 생각해줘서. 아씨, 성현우 때문에 내 피부 다 망가졌네. 하여튼 내 인생에 도움이 안 돼. 미세먼지 같은 놈. 내일 면접 보러 와. 대표님한테 얘기해놨어. 알았어. 내일 10시까지 가면 돼? 하여튼 얘는 생긴 것도 잘생겼어. 성격 좋아, 능력 좋아. 어? 내 친구지만 참 잘났어. 뭐야 이거? 가슴 한 거 아니야? 포샵인가? 실제로 보면 이렇게 안 큰데. 사진이 이렇게 나온 건가? 뭐 청순 글래머? 야, 청순은 얼어 죽을. 뭐야 이거? 얼마 전까지만 해도 나랑 팔로우 비슷했는데 이거 돈 주고 산 거 아니야? 얘네 이런 거 한 번 올리면 돈 얼마나 받으려나? 많이 받겠지? 뭐야 이거?
차선우? 차선우잖아. 차선우, 내 첫사랑. 정확히 얘기하면 나와 한유라의 첫사랑이다. 차선우, 1994년 9월 26일생. 어? 이거 왜 나 다 기억하지? 광염고등학교 1년 선배, 10년 전 돌아 미국 유학. 설정을 미국으로 해봐. 면접 보러 가야 되는데. 내가 어젯밤 그토록 찾아 헤매던 사선아.